새벽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아, 새벽에 오면 힘들어요. 짱캠핑에 한번 나와주세요. 짱캠핑 갈게요. 그냥 갑니다. 박제. 차량을 선적하는 그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 요 링크 참조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아이들 둘이랑 저 혼자 해가지고 셋이서 가느라고 일반 객실에 그냥 침대를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가족 네 식구가 모두 다 오게 돼서 패밀리로 예약을 했습니다. 패밀리 객실로 예약을 해서 저희 가족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객실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객실로 4명 끊는 거랑 가격이 한 2-3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만 쓰는 그런 객실로 오늘은 예약을 했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와서 이 목포에서 숙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새벽 2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4시간 여기 좀 넘게 걸리기 때문에 잠도 한 몇 시간 못 잤고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주도 배 타고 오실 거면 변산이나 이쪽에서 하루 놀고 그러고 1박 하시고 그러고 아침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방에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니까. 아, 새벽에 오는 거 힘들어요. 딱 우리끼리 있는 방 좋네. 아늑하네. 여기도 볼 수 있네. 후진으로 빼는데 차 겁나 운전 겁나 잘해. 와, 야 진짜 리스펙이다. 리스펙. 와. 자,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금능 해변에 왔어요. 금능 해변에 왔는데 이쪽 안으로 이렇게 캠핑장 그 텐트를 쳐놓으셨네요. 저희도 이쪽으로 한번 자리를 잡을까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노지 형식으로 여기 전기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막 쳐져 있어요. 네. 너무 환경은 좋기는 한데 야 근데 좀 약간 어렵네.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금능이랑 협재랑 연결돼 있네.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협재 수욕장이래요. 저쪽이 이제 협재 이렇게 써 있네. 네. 협재라고 저쪽에 써 있고 이쪽이 금능의 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야영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치면 되는데 어디서 쳐야 될지 모르겠다. 자, 이쪽이 협재 야영장입니다. 협재 야영장은 이 숲속 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바로 앞에는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바다 쪽은 저쪽 반대편이고 이쪽은 아예 그냥 숲속인데 글쎄요, 여기서는 또 할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큰일 났네. 인사가 되셨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짱캠핑의 짜민지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 왔어요. 제주도 오자마자 지금 밥을 먹고 오늘은 이제 바다 앞에서 캠핑 한번 해보려고 금능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예, 금능해수욕장 왔는데 사실 금능해수욕장을 제가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에서 보고 굉장히 이제 바다 캠핑하기에 되게 좋다라고 되게 뭐 야자수도 있고 막 이렇게 좋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대를 했나봐요. 그리고 막아놓은 공간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기에서는 캠핑을 못할 것 같아요. 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숙소 잡고 저희 내일은 이제 캠핑장 잡아놨거든요. 이제 그쪽에서 그냥 내일 하루 캠핑하는 거로 하고 내일 모레나 또 이제 또 다른 데 찾아보고 바다에서 캠핑할 수 있는 곳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숙소를 잡아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렵네요.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야자수는 이쁘지만 자리가 굉장히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 저 야자수 밑에 쪽 이쪽에서 지금 캠핑을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자리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약간 난민촌 비슷한 느낌이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잠시 있을 거면 저도 나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밤에 요리도 해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좀 아닌 것 같아. 짐인가요? 이게 누구야 이게? 자, 깔끔한 온돌방. 오늘 운전만 10시간 하셔가지고. 자, 호텔 옆에 있는 식당에 왔는데 오늘 그 이 동네 주민분들 연합대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구석탱이에 처박혀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반찬도 셀프로 그냥 가져가래요. 주민은 그냥 우리 주민 뭐 거의 주민이나 다름없어. 제주도민. 제주도민. 저는 오늘 한 운전을 한 10시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저 맥주 두 잔 딱 두 잔 먹었더니 약간 눈이 풀리네요. 눈이 풀려. 와, 오늘 바다 바람 장난 아니야. 오늘 와, 파도 엄청 멋있다. 와. Just want to go.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숲속 야영장 캠핑센터 지금 현지치 여기고 우리는 우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서 여기 맨 끝에 3번 데크입니다. 오늘은 3번 데크 진짜 멀구나. 이야 어 술에 네 술을 우리 어디에요? 우리 3번 제일 멀어 3.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면 빠를 것 같은데. 이야 이런 곳에서 캠핑하네 우리. 이야 오늘 우리 자리 3번 데크 상사화 자리입니다. 4m 5m 정도 되는 그런 데크라고 해요. 이쪽에 바로 산책로도 있네요. 아 오늘 드디어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죠. 제주에서 캠핑하기 오늘 드디어 실현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온 곳은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의 그런 야영장이고요. 저희는 오늘 3번 데크에서 오늘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4m, 5m 정도의 그 데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에르젠 이화지작이랑 쇼배 오늘 치고 그러고 1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칭하러 가시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데크 3. 오케이. 저희는 데크 3번은 전기료가 B. 전기료가 A에 해당해서 하루에 2,000원. 근데 주차는 어떻게 돼? 주차 2,000원이래? 모르겠어. 정확한 거. 오씨. 와 진짜 숲속에 있으니까 진짜 이쁘다. 와 저희가 사이트 제일 구석자리 사이트인데 굉장히 예뻐요. 야, 그리고 탄색이니까 되게 잘 어울린다. 카키색이나 탄색이 확실히 이런 숲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 이렇게 닦아봐야 금방 생겨 이거. 아 누가 알러지가 있어 계속 기침을 하길래. 아, 기침 안 하고 콧물. 콧물 흘리길래. 그거 한다고 뭐 안, 똑같이 안 날 바람에 날려다. 그래도 우리 아내는 내가 한번 닦았어. 그래? 잘했다. 제가 오늘 뭘 해먹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냥 요 앞에 나가가지고 햄버거 여기 또 저희 굉장히 친한 형님이 여기서 햄버거 집을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햄버거 오늘 먹고 그러고 와서 들어와서 이렇게 좀 잘 거고요. 어저께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이트가 아니어가지고 둘 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 못하겠더라고요 캠핑을. 그래서 아 그냥 숙소에서 가서 잡시다 그러고 숙소를 잡았는데 어저께 그렇게 실패를 하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아 이렇게 좋은 사이트에서 또 캠핑 이제 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나니까 아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드디어 제가 제주도에서 캠핑을 하게 됐네요. 야 진짜 이쁘지 않아요? 아 진짜 이쁘네. 이쪽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대요. 그래서 산책로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응, 갔잖아. 자, 이 복근 기금으로 조성됐대네요. 제가 좀 지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나무 몇 그루는 심었을 것 같아요. 원시림들이 엄청 많네요. 원시림들이 와 진짜 좋아요. 사려니 숲길 바로 옆길이거든요.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인데 여기가 야영장도 있지만 그냥 사려니 숲길은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트레킹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데 사려니 숲길을 가기가 조금 약간 시간적인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붉은 오름 자연휴양림 이쪽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여기 도는데 한 2, 30분이면 돌 것 같아요. 저희가 천천히 돌았는데도 벌써 한 30분 만에 거의 다 돌았거든요. 내가 키가 작잖아. 엄마 못해. 안돼. 야 이것도 못하냐? 아 다친다 다친다 다친다. 우와. 아이고리 아이고리. 야 너 아빠보다 안 일어나면 어떡하냐? 엄마 검사해야 된다. 앞으로 가. 저기 혀가 조금 떨어졌어. 그치?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어. 날씨 이렇게 맑은데? 비 온다고? 아, 또 그게 아닌데. 또 벌써 두 개. 어 이거 떨어지네. 뭐. 야 뭐 떨어진다. 아. 에이 비는 아니겠지. 비는 와도. 아 저기 뭐. 남아 있는 물방울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아니겠지 이거는. 또 와봐야 뭐 조금밖에 안 올 거야. 아. 또 하얀색 아닌가? 여러 가지 야 씨. 닫아야지. 일단. 근데 이거 무슨 똥이 아닌 것 같아. 여기 까마귀가 이쪽에 사나? 그래서 굳기 전에 진짜. 발견은 다행이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캠핑장 옆에 있는 정말 친한 형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햄버거 가게에 왔습니다. 스타셰프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일단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추억 만들어 보려고요. 네. 네. 드셨구나. 저기서 이거 후식으로 갖고 드시더라고요. 아. 야, 셰프님이 해주시는 비누방울 이거 언제 보겠어? 어? 아이를 딛고 오신 게 아이를 그냥 잠깐 맡겼으면 하시는 게 더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어? 안녕히도 있네. 안녕히도 있네. 인사드려. 우와. 여기서도 해 드시는 거예요? 예요? 아, 요거. 아, 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야. 아르헨티나에서 올 때 아사도 기계가 올 거라서요. 네. 돼지 통으로 이제 걸어서 이제 하려고요. 이야. 이야. 여기다가 또 고기를. 대박이다. 이야, 여기 연못도 이쁘게 있고, 진짜 짱이네.
이야. 엄청 넓다. 우. 우. 더 신나니 더 신났어. 엄마가 더 신났다. 이야, 비단이 엄청 커. 와, 장난 아니다. 황금이구나, 황금이구나. 황금돌이야. 그러면 나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지. 안녕, 안녕. 마루구나. 바로, 바로 앉아. 바로 앉아. 어? 기다려. 왼손. 오. 자, 왼손. 오. 기다려. 오른손. 오. 앉아. 앉아.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길게 누르면 엎드려야 돼요. 그냥. 아, 그래. 앉아. 오른손 해보세요. 오른손. 오. 앉아. 오.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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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손 잘했어. 이거, 이거, 이거. 바로. 바로 앉아. 미안해. 다 먹었어, 이제. 앉아. 앉아봐. 앉아봐. 자, 바로. 기다려. 야, 나도 있어. 엄마. 고수를 여기다 넣어서 먹을 수 있어. 이게 아보카도. 너무 맛있다. 새우가 살아있어. 새우 살아있어? 새우가 살아있네. 새우가 이만큼 두껍네. 아니야. 오징어 같아. 오징어. 맞지? 오징어 같지? 삶은데야. 크게 크게. 꼬리 빼줘. 고수를 넣어서 먹으면 또 맛이 다르대요. 제가 고수를 잘 못 먹는데 넣어서 먹어볼게요. 제가 고수를 싫어하는데도 거부감이 이렇게 없네. 고수 한번 먹어봐봐. 나도 고수 싫어하는데? 어. 먹어봐. 여기 색깔인데. 나는 거부감 없던데 거부감이 있네요. 저는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나는. 다른데 색다르요. 어, 근데 나는 진짜 별로 안,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고수 때 저는 쌀국수를 그렇게 좋아해도 고수 별로 안 좋아 안 넣는데 한 번도 안 넣는데 괜찮은데. 칠리 소스다 보니까 약간 매콤한 맛이랑 고수의 그런 향이랑 어우러지면서 좀 다른 맛이 되네 확실히. 매콤한 게 매콤한. 뭐가 제일 맛있어? 저는 새우버거가 제일 맛있어요. 새우가 진짜 엄청 탱탱하고 맛있네.
오늘 제주도 곧 엄청난 맛집으로 소문날 친밀에서 햄버거 먹었습니다. 한번 꼭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세득 셰프님도 만나서 사진도 찍고 이런 친밀한 정말 그런 분위기로 잘 대해주시거든요. 한번 오셔서 꼭 맛있는 햄버거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난로, 등유 난로라든지 그 가스 난로라든지 이런 게 안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기장판으로만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꼭 껴안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시 30분 정도 됐는데 한기가 이제 슬슬 돌기 시작하면 그럼 약간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술을 먹어야지. 자, 짱이비. 아유 좋다. 아유 좋아. 저희가 3번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캠핑장이 이쪽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일 마지막 자리예요. 이쪽은 이제 그 트레킹하는 그런 그냥 데크 자리고 저희가 마지막 자리고 이쪽에 쭉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간에 간격이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캠핑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 좀 꽉 차 있는 편이에요. 네, 거의 데크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가 없다, 네, 만약에 저희만 따로 있다, 와 그러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네, 지금 뭐 사실은 다른 사이트 저기 있고 막 하니까 뭐 그냥 이렇게 무서운 이런 거 없었는데 야 근데 진짜 만약에 저희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무섭지 않을까? 오히려 무서울 것 같아. 오히려 옆 팀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 네. 이거 뭐야, 구데기야. 어떻게. 구데기. 이야, 구데기 장난 아니다. 나는 무슨. 의자랑 지금 텐트 위에 다 구데기가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와, 이거 어떡하냐. 와, 송화가루 봐, 송화가루. 씨, 송화가루. 와, 장난 아니야. 이쪽에는 개수대가 있어가지고 설거지라든지 샤워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야영장 전용수레 수시설 3개가 이렇게 있고요. 개수대도 이렇게
걔네들 많이 있네. 진짜 여지껏 보지 못한 그런 홍합가루가 진짜 이렇게 있네요. 와, 알러지도 있어가지고 콧물도 막 나고 그러네. 밤사이에 그 한 15도 정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따뜻하게 잘 잤고요. 아이들도 뭐 딥슬립 했습니다. 딥슬립. 저도 거의 한 10시간 넘게 딥슬립 했습니다. 오늘은 첫날 실패한 해변 캠핑 다른 해수욕장 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한번 오늘도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오늘 캠핑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고 이제 내일은 저희가 이제 돌아가는 날이라서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조금 숙소를 잡아서 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제 하루 더 캠핑을 할 여건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변 캠핑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고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은 노지 사이트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캠핑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기서 인사를 조금 있다가 출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컵라면부터 좀 먹고 시작할게요. 안쪽과 바깥쪽 송화가루가 내린 쪽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뭐라고? 4월 5월에 숲속은 안 오는 걸로. 얼굴 굉장히 부었는데 나가도 괜찮을까요? 아우 지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와 장난이다. 와 이거 어떡하냐? 먼지 때문에 가야 되나? 먼지가 이 가루가 장난 아닌데? 우 가루 씨. 왜 이렇게 갑자기 바람 불어서 그런가? 너무 심해서 안에 들어가서 먹기로 했습니다. 약으로도 먹는다면서요? 진짜요? 송화가루 약으로도 먹을걸요?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내가 그렇게 들었는데 모르는 게 약이야. 송화가루를 막 약으로도 쓴대. 아 콧물 나. 근데 여기는 12시까지 퇴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가 좀 넘었는데 오늘 퇴실하는 분들은 다 퇴실을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금 안에는 다 치워놨어요. 이제 수레 가지고 일단 치운 다음에 이 바깥에 거는 지금 보시면 상태가 진짜 말이 아니거든요. 보시면 뭐 장난 아니거든요. 먼지가. 그래가지고 이거 허락받고 바깥에 나가면은 그 산행 다녀오신 분들 몸 터는 거 컴프레셔 있거든요. 그걸로 털기로 했어요. 이제 털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안에 있는 이와지작부터 싹 접은 다음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접어서 저쪽 가가지고 털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난리도 아니네 진짜. 알러지인들 우리 다 공감하시죠? 아 난리도 아니네. 콧물이 그냥 질질 흐르네. 질질 흘러. 봄철이 캠핑 다니기 좋다라는 거 다 우리 알러지인들한테는 좋은 말 아니야. 아 장난 아니야. 알러지인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저희 가서 털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컴프레셔로 털고
나중에 한번 저희 네 그럼요 짱 캠핑에 한번 나와주세요. 짱 캠핑 갈게요. 가세요, 그냥 가세요. 갑니다. 네. 박제 영상 박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지금 요 앞에서 지금 저는 저 몇 개 사놓고 네. 저희 나중에 저희 지금 저거 옆 마켓에서 아사도 돌리려고 지금 하고 아 그 저 아르헨티나에서 온다는 네. 그거 아사도 그건 아사도 돌립니다. 다시 와야겠네요. 다시 한번 돌릴 때 한번 와서 가방 들고 백 들고 요 뒤에서 혹시 캠핑해도 될까요? 여기서 나중에 하실까요? 나중에 한번 1박이라도 어차피 캠핑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다음날 들어가실 거니까 잠은 못 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희 수욕장에 지금 캠핑 하시는 분들 계신가 한번 보러 왔어요. 근데 바람이 좀 심해가지고 오늘 돌풍이 막 15, 16까지 올라가거든요. 지금 캠핑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좀 약간 세턴도 있네 저기. 풍력 발전소 저 바람개비가 저렇게 빨리 도는 거면 진짜 빠른 거거든요.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 와 모래 진짜 가늘다. 이거 그거 해안 사구 그 모래같이 되게 막 고와요. 어우 근데 소금기 장난 아니다. 좋다. 어? 좋아. 저기도 딱 있고 텐트 이렇게. 여기가 캠핑하기는 훨씬 낫네. 여기 화장실 여기도 있고 여기가 캠핑하기 훨씬 낫다. 저쪽에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겠다. 없네. 여기 김영이 훨씬 낫다. 물은 해 저거 할 때만 나오나 봐요. 어, 물 안 나오네. 어, 물 여기 좀 나오는데? 이게 다다야. 이게 다야. 이게 물이 안 나와. 이야, 여기 뷰 좋으니까 딱 자리 맡으셨네, 이렇게. 괜찮네. 여기 괜찮은데? 그러네. 데크도 있네. 데크도 있고. 여기 바람 엄청 불겠다. 야, 여기 좋네. 여기로 와야겠다. 제주도 캠핑은 김녕입니다, 여러분. 김녕으로 오세요. 아, 여기 자리 좋다 그러더니 이쪽으로 여기도 요 자리도 좋다 그러더니 요 자리도 아, 담배. What's that a hole in the light of this moon? My mind keeps searching but my heart decides. Thoughts can be cruel. 어저께 김영을 왔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사실 좀 시간도 좀 늦었고 좀 피곤해서 오늘은 숙소를 잡아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짱캠핑의 이 제주도 캠핑 오늘로 네, 마무리 짓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This night is so tight. Each step is chosen to reveal the light. Days left wondering, am I back here again? The shadow inside waking your soul. What's mine is lost to time. My home is in the space. The bird, he walks the line. Just use those wings and rise. Moon mother, open your eyes. Moon mother, this magic's just begun. Moon
got a home.